something. 그리고 세 번째, 2000점대 겐지 유저. 겐지 유저. 이거는 왕의 길이네요. 또 왕의 길이네. 조합을 한번 볼까요? not bad. 라인하르트, 라인 호그 투탱에다가 아나 제냐타 투일의 딜러. 이거 겐지 아신다고 하셨어요. 겐지 정크레. 봅시다. 상대 조합 라인 자리야. 금방 제냐타 있는 거 봤었죠? 아, 제냐타가 아니고 루시오구만. 내 눈깔이 꾸렸나봐요. 우리 팀 제냐타 평타 날아가는 거 보고 제냐타인 줄. 점프 오케이. 상대도 겐지가 있네요. 메이 겐지인가 보네. 메이 겐지면 상대 원거리 견제 쪽에서는 조금 약할 거예요. 그러니까 화력은 약해. 메이 겐지가 화력은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팀이 화력은 더 좋아. 정크렛에다가 겐지 거기에 호그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자리하고 이쪽은 호그이기 때문에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이 공격적 팀이 지금 훨씬 좋거든요. 물론 지금 야 제냐타 왔네. 제냐타 루시우네요. 이쪽 상대팀. 이렇게 되면 상대팀 유지력도 딸리고 이쪽이 호그가 아니고 자리하라서 오히려 더 상대팀 조합보다는 공격적 조합이 더 좋거든요. 일단 조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조합, 뚫을 수 있는 조합이 다분한 조합이에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상대에 비해서. 이거 반사는 쓰면 안 됐죠? 아껴 써야 돼요. 오, 표창 좋았어, 표창 좋았어. 아직도 겐지 반사에 용검이 씹히나요? 이거 패치 됐는지 모르겠다. 원래 겐지 용검 평타 끊는 거 반사로 씹히잖아요. 튕겨내지잖아요. 튕겨내잖아요. 용검 칼 안 들어가고. 아직 그대로인가? 금하고가 피드백 해드리는 내가 힘든 게, 왜냐면 제가 모든 영웅을 다 금화 수준으로 하는 해도 피드백 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그 하시는 분이 메인 캐를 피드백 해달라고 하실 거 아닌가요? 보통? 그러면 내가 피드백 해드리기가 힘들죠. 메인 캐면 그분도 금화 실력이실 텐데. 저도 금화 실력이 아닌 영웅들이 있기 때문에 금화는 다 피드백 해드리기 힘듭니다. 마스터도 피드백 하기 살짝 힘들어요. 마스터도 피드백 하기 힘듭니다. 마스터는 제가 잘한 영웅이라면 어느 정도 피드백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어느 부분이 못하는 게 보일 테니까. 근데 잘 안 보일 거예요. 어느 부분이 잘 못하는지,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제가 주로 하는 영웅이 아니라면 마스터 구간에. 마스터 구원 위에 있는. 마스터 구간 이상 정도 되시면 그 유튜브에 그 영웅들을 잘하시는 분들 영상만 보시면 충분히 깨우치실 텐데. 아, 진짜 충분히 깨우치실 텐데. 제가 피드백을 안 해드려도. 괜히 볼까요? 일단은 뚫었네요. 오, 반사 타이밍. 예, 이런 반사 타이밍 기가 막히지. 좋았어, 좋았어. 메이 조심해야죠. 메이는 반사가 안되기 때문에 좌클릭이. 오! 이거 어떻게 잡은 거야? 보이지도 않았는데? 루시오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는데? 정확히 우클릭 두 방으로 잡았어. 쉬프트 끌고 우클릭 오니? 노린 건가? 오, 좋은데? 여긴 좋았어.
아. 겐지 싸움 먼저 시프트 긁고 시작하는 게 좋은데. 스킬셋 자체가 시프트 긁고 시작하는 게 이건 괜찮고. 이거 초월 끝나면 용검 들어갈 타이밍. 솔저 먼저 끌고 제나타 루시우. 아 루시우 왜 안 끌었어? 아 나가야지. 반사 타이밍은 좋으셔. 그냥 기본적인 반사 쓸 때 반사 타이밍은 상당히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아 어 반사 좋았어. 반사는 좋으셔. 어 상대 비트 왜 써? 이거랑 비트 들어 비트 끝나면 그냥 들어가면 되지. 비트 끝나면 들어가는데 상대 초월도 없고 비트도 없기 때문에 이건 아 우리 팀 하나 죽었네요. 이 상태면 이거 체력 유지가 안 될 텐데. 우리 다른 팀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빠져 있는 게 좋죠. 지금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뒤져. 뒤져요. 우리 팀 다른 팀원이 없는 상태라서 자리에 에너지도 개 많아서 이거 반사도 못해서 개 아프거든요. 제나타 먼저 봐야지. 제나타 먼저. 아 제나타 초월 언제 또 찼대? 그럼 루시오 봐야지. 아 상대 피트 없고 초월 없는 상황. 이건 싸울 수는 있는데 아 이거 지금 반사는 좋은데 약간 결정적으로 뭔가 잡을 때 뭔가 딜을 얻는 게 부족하셔. 결정적으로 누굴 잡을 때 반사 타이밍은 좋아요. 반사 타이밍은 좋아. 결정적으로 딜 넣을 때 딜이 뭔가 어그로가 엄청 잘 되는 뒤로 돌아가서 어그로 끼는 겐지 플레이 하시는 분도 아니고 앞에서 싸우시는 분인데 좀 화력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하니까 차라리 뒤에 들어가서 싸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니면 화력을 좀 제대로 넣으실 수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둘 다 안 되니까 좀 애매해. 겐지를 쓰기에는 좀 애매하셔. 뭔가 겐지를 꺼내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 우리 팀에 지금 제대로 된 딜러가 아 일단 솔저 뽑았네. 아까 공격때는 솔저 없지 않았어요? 아 공격때는 딜이 살짝 부족했었는 것 같은데 제나타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시면 D로 들어가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계속 시프트로 앞으로 들어갔다가 반사 한번 쓰고 빠졌다가 시프트로 들어갔다가 반사 한번 쓰고 빠졌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평타 그 이거 뭐지? 표창 에임이 별로 안 좋으면 차라리 그냥 들어가시는 게 낫거든요. 그냥 아예 들어가서 싸우는 게 낫거든요. 윈스턴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차라리 그냥 들어가는 게 나아요. 너무 수비적으로 겐지를 운영하시는 것 같아. 너무 수비적인 느낌. 수비적으로 운영하시는데 수비적으로 특화된 좀 그런 능력이 반사 잘 쓰시는 것 빼고는 딱히 장점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이럴 거면 차라리 공격적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반사 잘 쓰니 차라리 공격하는 게 나아요. 네, 차라리 들어가서
손님을 맞이하기. 이거는 밀릴 것 같네요. 밀리면 두 번째 공을 볼 수 있겠네. 너무 겐지 플레이어 수비적이죠. 수비적인 건 나쁘진 않은데 수비적인 거에 비해서 겐지 플레이 방식이 수비 쪽 플레이에 특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플레이만 수비적으로 하시는 겐지. 영웅은 죽지 않아요. 대가를 치를 거예요. 지금 딜도 안되고 어그로도 안돼가지고 둘 중에 하나 해주셔야 돼요. 겐지를 하실거면 딜 얻기가 힘드시면 어그로라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그로가 이런 어그로밖에 안하셔요. 그냥 쉬프트 들어가서 반사 한번 그러니까 쉬프트 끌고 반사 한번 쓴 다음에 나가고 쉬프트 끌고 반사 한번 쓰고 나가고 이거밖에 안하시거든요. 거의 차라리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힐러 계속 괴롭히는게 낫습니다. 그냥 뒤에 있으면서 힐러 계속 괴롭히고 반사 쓸 때 반사 쓰고 계속 힐러 쫓아다니면서. 아, 메러시 개잘 도망다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뒤에 있어도 애들이 신경 잘 못 쓰거든요. 진짜 상위 티어 아니면 뒤에 들어온 애들 포커싱 잘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뒤로 들어가서 짜증나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들어가서 계속 짜증나게 하잖아요. 뒤에만 짜증나게 하잖아. 이게 좋아요. 지금 앞에서 하면 별로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그 플레이를 계속 해주면 적팀 입장에서 개짜증 나거든요. 포커싱만 맞추면 겐지가 음악 죽겠지만 포커싱이 제대로 안 맞춰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뒤에서 힐러 계속 괴롭히면 상대 팀 힐러는 상대 팀원들한테 욕을 할 거고, 아 이 새끼들아 나 좀 지켜라고 할 거고, 그러면 상대 팀 다른 애들은 니 혼자 알아서 이제 시작해서 팀 분열이 생길 거야. 정치까지 생각을 한다면, 상대팀의 이런 멘탈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뒤쪽 힐러를 계속 괴롭히면 돼요. 계속 괴롭히면 돼. 앞에 있으면 아 겐지 개짜증나네 이건데, 그냥 뒤에 있으면 아 왜 우리 팀 겐지 안 잡냐고 왜 우리 팀 겐지 안 잡냐고 이 새끼들아 힐러 좀 지켜라고 힐러들이. 그리고 힐러가 딜러를 잡겠지. 아 이 새끼들 겐지 못 잡으면 내가 딜러 한다고 힐러가 딜러로 바꾸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금방 마지막 구간은 그래도 약간 제가 금방 말했던 식으로 하셨어. 근데 뒤에 계속 지금 이 뒷부분 쓰러지고 뒷부분부터 메르시 계속 쫓아다니면서 표창 짤짤이 넣고 짜증나거든. 메르시 팀보스는 이 새끼들아 나 좀 지켜라고. 만일에 이 상황에서 메르시 잘리기라도 하면 나 왜 안 지키냐고 채팅으로 극딜 넣거든요. 팀보 안 되네며. 봐봐, 솔저 봤는데도 지금 포커싱 못 맞추잖아요. 지금 제대로 못 잡잖아요. 그니까 진짜 잘하는 솔저면 이렇게 들어온 적한테도 에임이 제대로 따라가면서 포커싱을 팀원하고 같이 맞추겠지만 웬만한 진짜 어느정도 티어까지는 이렇게 들어온 겐지 상대로 계속 포커싱을 못 맞춰요. 겐지가 이렇게 두 번 막 방방 점프하고 쉬프트 쓰고 막 나선 로켓 쓰는데 반사 쓰고 이 지랄하면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적은 당연히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많이 움직여도 자기 우리 팀 시야에서는 자기 시야에서는 조금밖에 안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근데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조금만 움직여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에임이 잘 못 쫓아가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겐지가 가까이서 두 번 점프하는 거하고 멀리서 두 번 점프하는 거하고 에임 쫓아가야 되는 거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잘 못 쫓아가요. 가까이 있으면 멀리 있으면 진짜 좀 잘 못하는 솔저라도 충분히 겐지를 따라서 에임이 이렇게 쫓아다닐 수가 있는데 가까이 있으면 못 쫓아가요. 이거 못 쫓아가. 겐지 지금 솔저는 지금 계속 겐지 보려고 막 화면 돌리고 이리저리 하는데 겐지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잖아요. 죄송합니다만 문쟁님 오버워치 그래픽 설정 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1070 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들어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 겐지 반사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기본적인 그냥 이런 플레이 방식만 바꾸시면 겐지 실력 자체는
플랜은 그냥 가실 것 같은데. 플랜은 그냥 가실 것 같아요. 다이아까지는 좀 더 노력하면 되실 것 같고 플랜까지는 그냥 가실 것 같거든요. 플레이 방식을 좀 바꿔보세요. 플레이 방식을 뒤에 들어가서 해집는 식으로 플레이 방식을 바꿔보세요. 지금 앞에 있는 거 도움 안 되거든요. 지금 겐지 아시는 분 플레이가 앞에 있는 건 도움 안 돼요. 이 스타일을 그냥 뒤에 들어가서 괴롭히세요. 개자식들하고 힐러만 죽어라 보시면 됩니다. 힐러만 죽어라 보세요. 그냥 뒤에 들어가서 자 죽기 직전까지 반사를 아끼시고 딱 죽기 직전에 반사 딱 반 써주고 딱 튀기면 아 그거 계속 반복하면 상대방 예, 정치지를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 막 메르시나 막 막 아나 제냐타 이런 거 있으면 아 이 새끼들 힐러 안 지킨다 나 힐러 안 함하고 딜러 뽑고 막 난리 나거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